국내 증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든 눈이 파월의 입에 쏠렸었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은 다소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 매도 물량을 출회하던 외국인이 지금 오후 들어서는 매수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장 막판까지 어떤 시장 상황 흘러갈까요? 네, 일단 파월 의장 오늘도 또 발언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간밤에 전해졌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지수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정도 발표될 수 있는 CPI 지표 이후로 우리 시장 다시금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저희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역시나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살짝 식은 가운데 내일 시프트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를 앞두고 시프트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입성하자마자 게임주 4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프트업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2일과 3일 진행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요, 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증거금 18조 5천억 원가량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전 게임주들을 보게 된다면 넷마블이 7조가량을 모집했고요. 크래프톤이 5조가량을 모집한 것과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가량 많고요.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역대급으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모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쏠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공모 자금은 4,350억 원가량을 모집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는 IP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인 6만 원에 형성이 되면서 예상 시가총액은 3조 4,800억 원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시프트업이 공모 시장에 입성을 할 때만 하더라도 2조가량으로 추산이 됐었는데 이보다 1조가 더 레벨업되면서 시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등 인기 게임들의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 공모주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달 입성한 종목들 두 종목을 확인해 보더라도요. 이노스페이스는 상장 당일날 20%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임플란트 치아와 관련된 하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7%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새내기주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프트업은 크래프톤과 지금 비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이 상장할 당시만 되더라도 기업 가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크래프톤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월트 디즈니 그리고 블리자드 등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요. 글로벌 기업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부풀리게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넷마블과 같은 국내 게임 4사로 기업 가치의 비교 자산을 변경을 한 채 상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희망 공모가 범위는 10%가량 하향 조정 됐고요. PR 같은 경우에도 45배 단에서 43배 단으로 낮춰진 채 출발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입성한 첫날 45만 4천 원 공모가를 하회한 채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1년 동안 주가는 무려 40%가량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PR 18배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프트업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지금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던 것처럼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게임사와 기업 가치를 비교하고 추산을 해서 상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와 사이버 에이전트, 카도카와가 대표적인데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다 우선 매출액 자체가 조 단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시프트업이 천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고평가가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PR 역시나 39배입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18배인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더 많은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출액단을 보게 된다면요, 2023년 지난해였죠. 매출액이 1,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를 안착하고 있는 종목과 비교하게 된다면 역시나 여전히 좀 높은 그 매출액단을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6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이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게임사에선 나올 수 없는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능성, 앞으로의 더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더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 비중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상장 첫날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들 접근하실 땐 다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2대 주주인 텐센트가 오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가 시프트업의 지분을 35%가량 갖고 있는데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로 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프트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게임주 그리고 IPO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IP, 지적 재산권일 것 같습니다. 지금 1위부터 시가총액 단위로 한번 내려봤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가 최근에 중동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4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마블 같은 경우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여러 가지 게임들의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 2분기 실적 좋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반면 NC소프트는 배틀크러쉬는 물론이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시장에서 호응을 끌지 못하면서 전혀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넥슨 게임즈도 지난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하고 나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여전히 강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성공적인 IPO를 할 수 있을지 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그널은 이은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내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국내 시간 10시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 새로운 AI를 탑재한 폴더풀폰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링까지 동시에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이미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핸드폰의 사양들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통해서 공개되는 두 가지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게 폴더블폰과 관련된 점유율의 1위 자리를 내줬던 만큼 이번 2분기 들어서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새로운 휴대폰 출시와 함께 점유율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휴대폰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 점유율을 30%까지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AI 기능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역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앞서 S24에서 함께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3자 메시지 앱인 카카오톡이나 왓츠앱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바로 통역과 번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화면 구조를 사용자 편의성에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90도로 세웠을 때 외부 화면은 대화 상대의 언어 그리고 내부 화면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표시되면서 실시간으로 통역과 번역 관련해서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통화 녹음도 요약을 해주고 앞서 S24에서 미리 확인을 해봤던 이 Circle to Search라는 이미지 검색의 기능 또한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S펜으로 그린 그림을 AI가 직접 보정해주는 AI 그래피티라는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이 AI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발표되는 언팩 행사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폴더블폰 시장의 전망도도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판매량 약간은 부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오는 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이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는 25년의 글로벌 출하량 같은 경우는 현재 5,400만 대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는 25년도까지 5배 정도의 시장 안에서의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주요 임원진들은 이제 국내 삼성 판매 중 3대 중 1대는 폴더블폰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지난달에 주요 임원진들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작과 함께 삼성전자 다시금 글로벌 점유율에서 왕좌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오늘 밤의 언팩 행사도 주목을 해보시죠.